가격은 PCB용 원자재 또는 LIB용 음극 집전체로 주로 사용되며 전기를 통전시켜 만드는 전해 동박 그리고 동판을 특수롤로 여러 번 눌러서 만드는 아변 동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제조됩니다. 이때 동박 두께가 매우 얇으면서 길이, 폭, 면적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인데 이번 인증은 SK 넥실리스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동박 제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6에서 10마이크로 두께의 동박 대비해서 4.5마이크로라는 아주 얇은 동박을 광폭으로 56.5km 권치한 기록은 역대 동박 역사상 가장 얇고 가장 긴 동박을 생산하였고 이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에너지 효율 향상과 로스 절감 등 고객 만족을 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PLC 제어를 통해서 길이를 산출하고요. 그리고 실제 제품을 만든 후에 실제 중량을 측정함으로써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진행하면서 길이에 대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 두께는 동박 업계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 단위 중량을 동 밀도로 환산해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황산에 순도 높은 구리를 녹여서 황산 구리 용액을 만들었고 제박기라는 기기 합으로 황산 구리 용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 후 제박기의 양극과 음극의 전기를 통전시키면서 액중의 구리 이온들을 음극인 드럼에 전착을 시키게 되고요. 일정한 두께로 그 동박을 형성시킨 다음에 박 형태로 그 박을 픽업하게 되고요. 그 픽업된 동박을 롤로 전송시켜서 동박을 제조하게 됩니다. 56.5km라는 길이를 위해서 조건에 따라서는 약 3일에서 4일 정도의 생산 기간이 필요합니다. 전해 도금과 동박은 롤트롭 산업에서 저희가 명실상부 세계 최고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본 동박을 제조하게 되었고요. 고객사에게는 언제라도 고객이 요구할 때 저희는 제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동박을 제조하였고 본 기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품질의 광폭 동박을 제조하기 위해서 롤트롤 설비가 정말 밸런스가 잘 맞아져야 됩니다. 저희는 단연간 동박을 생산하면서 어떤 조건에서 가장 좋은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로 전 면적으로 고품질의 동박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고요. 두 번째로는 전 면적이 균일하게 도금이 되어야 제품으로서 손색이 없게 되는데요. 그런 전해 도금 기술력을 저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얇은 동박을 찢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롤링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본 기록에 저희가 도전하였고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넥실리스는 1995년 LG 금속 동박 사업으로 첫 출발한 이후 2018년 LSM 트론의 동박 사업부와 방막 사업부가 독립하여 설립된 KCF 테크놀로지스가 2020년 SK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새롭게 SK 넥실리스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회사입니다. SK 넥실리스는 친환경 리튬이온 전지의 음극 집전체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동박과 디스플레이 소재인 FCCL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일 한국 기록원 인증을 받은 동박은 끊임없는 공정 기술 및 연구 개발로 가장 얇게, 가장 길게, 가장 넓게의 글로벌 넘버원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3년 6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동박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고 2017년 5마이크로미터 동박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으며 금일 한국 기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4.5마이크로메타 제품을 50km 이상 생산한 데 이어 작년에는 세계 최초로 4마이크로메타 동박을 30km 길이로 양산 성공하였습니다. 더불어 고객이 요청하는 물성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독자적 레시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로 정부기관 및 고객사로부터 다수의 수상실적이 있으며 일례로 장영실상 최우수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기술대상 등을 수상하여 기술력을 외부적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금일 KRI 한국기록원 인증서 수여는 당사의 기술력에 대한 확인이며 최고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넘버원 동박 제조사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최고의 기록을 주신 KRI 한국기록원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기록은 어느 한순간 하루아침에 한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기록이 아닙니다. SK 넥실리스 전 구성원이 땀과 열정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여 년 이상 동박 사업을 영위하면서 축적해온 기술력, 구성원 간의 소통 능력,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 관련 연구원과 엔지니어, 현장 근무자의 끈기와 노력 등 여러 부문에서 다년간 실행해온 역량을 토대로 오늘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본 기록은 단순히 동박 사업 분야에서만의 기술적 발돋움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리튬이온 전지 음극 기재로 사용되는 동박은 그 두께와 면적당 무게가 줄어들수록 리튬이온 전지의 경량화, 고용량화 등 리튬이온 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많은 기술적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한국의 배터리 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SK 넥실리스에서는 이번 성공 체험을 토대로 동박 사업에서 글로벌 넘버원의 위상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이 최고 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SK 넥실리스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기록의 기술 개발 과제를 다년간 진행 중 임직원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 부서 간 소통, 협업 능력이 매우 향상되는 점을 보면서 역시 세계 최고에 걸맞는 마음가짐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선과 도전에 유연하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차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기필코 성공해낸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려운 과제가 저희 앞에 닥쳐오겠지만 이러한 역량을 갖춘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떠한 문제라도 즐겁게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기록을 만들어주신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